다시 사랑한다는 말을 할 수가 있을까? 뭐가 무서워서 숨었냐? 숨긴 누가 숨었다 그래요? 일자리 찾으러 내려온 거지. 그리고 무서워서 피한 게 아니라 사장님이 보기 싫어서 피한 거예요. 유정아, 이제 끝났어? 네, 들어가서 쉬세요. 수고했어. 네, 내일 뵐게요. 들어가세요. 웃지 마. 다른 사람들 앞에서 웃지 말라고.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좋은 아침입니다. 배고프다. 밥 좀 줘. 아직 식사 시간 아니에요. 나가세요. 될 때까지 기다려줘. 왜 이래요, 정말? 배고프다고. 하잖아. 이렇게라도 일해서 그 빚 갚겠다고. 근데 왜 여기까지 쫓아와서 그래요? 사람 죽인 년이다, 정가자다, 또 떠들어서 쫓아내게? 왜 그래요, 진짜? 고작 내가 그런 놈으로밖에 안 보여? 그래, 그래 하긴 그래. 어쨌든 올라가자고. 올라가자고! 나 당신이 왜 미쳤어? 그래, 미치겠다! 네가 신경 써서 미치겠어! 그러니까 내 앞에 붙어 있으라고! 지금 당장 법무팀 안도훈 해고해. 뭔 짓이야? 그래서 내 눈앞에만 있을 수 있다면 그렇게 해줄 테니까. 오늘은 사장님이 댁으로 출근하시랍니다. 보안실에서 다른 자료를 건드렸습니까? 민혁이가 복구하라고 지시한 모양인데. 조민혁이 뺑소니 사건 다시 조사하는 것 같다. 아니? 이거 아줌마네 영수증 맞죠? 아버지 많이 좋아지셨더라. 어떤 남자가 와서 데려가더만.